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 am 체력장 딘입니다. 오늘 복근 운동 하려고 합니다. 플랭크 운동 할 거예요. 완전 초보부터 진짜 고급한 자세 보여드릴게요. Are you ready? Let's go! 플랭크 자세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 있어요. 골반 내려가면 안 돼요. 목 계속 내려가면 안 돼요. 배와 아래등 힘을 줘야 되고 긴장을 유지해야 돼요. 팔꿈치 어깨 바로 아래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렇게 각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 고고고고고고 이 정도 여기에 유지해야 돼요. 할로바디 플랭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깨랑 손 바로 위에 있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가야 되고 and 척추 위로 가요. 그리고 엉덩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할로바디 플랭크라고 합니다. 잘 느끼고 있어요. 식스팩 원하신가요? 앞쪽에 대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옆쪽, obliques. 그리고 아랫등도에 신경 써야 돼요. 여기 몸무게를 지지할 거예요. 그리고 다리. 옵션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팔꿈치, 어깨 바로 아래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자세 여기 타겟팅 합니다. 너무너무 튼튼하고 힘 꽉 주세요. 이렇게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요. 골반 여기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고 앱 위로 천천히 내리고 위로. 스트레이트 암 플랭크 보여드릴게요. 다리 꽉 붙으세요. 이렇게. Now 처음 시작할 때 안쪽 다리 앞으로 가요. 위쪽 다리 뒤로 가요.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어깨 손 바로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골반 쭉 올라가요. 이렇게 천천히 내리고 and 골반 위로 and 내리고 and 위로. 테이블탑 할 때 손 어깨 바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릎 골반 바로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조금 위로 무릎도 조금 위로 가요. 네, 이렇게 이 자세를 유지하고 1분, 2분 정도 하면 다리 아프고 배도 아프고 1분 이상 되면 이렇게 천천히 무릎 팔꿈치까지 당기세요. 이렇게 여러분, 체력장 딘이고요. 오늘 플랭크 자세 많이 보였어요. 오늘 동영상이 좋았더라면 구독과 좋아하세요. 짱!